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장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제가 한 1시 반까지 보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군요. 그때는 그렇게 뭐 엄청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빠지곤 있었는데 이제 2시 이후에 갑자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몇 개 나오면서 그랬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오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2시부터 제가 라이브를 좀 하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여튼 뭐 오늘 굉장히 장상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떤 일들이 좀 우리 시장에 있었는지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가 2.42%, 코스닥이 2.69%, 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몇 달에 이 정도는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갑자기 빠진 거죠? 네, 상반기에 뭐 3월 달에 좀 조정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2% 이상씩 크게 하락한 날은 많이 없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또 연달아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올랐는데 우리만 또 하락을 하니까 충격이 조금 있었고요. 뭐 코스피가 70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이요 한 160종목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보면 한 2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한 시장이었고요. 네. 장중에 두 번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줄줄줄줄 밀리긴 했는데 중국 증시 열리고 한번 쭉 빠졌고요. 그리고 2시부터 또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이제 오후장 열리고 또 하락을 했는데 홍콩 증시도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네. 홍콩 증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 선물, S&P 선물 또 같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무슨 일이 났구나. 시장에서는 뭐 몇 가지 걱정거리들이 뭐 오늘 그 오미크론 이게 뭐 국내에 좀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뭐 사람 중에 확진자가 두 명 있는데 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입국됐다. 그래서 그거라고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확진자가 그러니까 오미크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있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았고 기관이 오늘 6,3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4,200억, 연기금이 1,000억 정도 팔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오전에 또 그래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 기관 매도가 2,000억 나오면서 조금 뭐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면서 지수는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원달러 환율은 5원이나 하락했거든요. 원화가 강세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게 진짜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미국의 채권 시장은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의심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미크론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많이 갔는데 미국이 반등하면 금리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위험자산 괜찮아 이제 위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갔던 돈들이 넘어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제 미국 증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반등을 안 했거든요. 올라가야 정상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장 빠질 때 보더라도 미국채 10년물이 또 밑으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은 아직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오늘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해 시작한 지수가 2873포인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마감된 지수 마감 지수가 2873포인트인데 요걸 꽤 내려가면서 2839포인트 되면서 연기준으로 YTD라고 하죠.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네. 그냥 쭉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란 얘기네요, 이제. 네. 오늘부터 마이너스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어요. 네. 뭐가 이렇게 좀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에 그렇게 좋았던 마이너스에 들어갔고요.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쪽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LG화학은 작년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좀 뭐 그나마 그래도 좀 한 1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일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 보면 네이버가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네네. 올해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도 카카오도 많이 올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 아직까지는 플러스입니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플러스고요. 또 특이한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20위권까지 보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카뱅이 31조고요. 네. 크래프톤이 24조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조입니다. 이게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이너스에 갔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충격이 있었을 거다. 네, 네. 뭐 이유를 뭐 이야기를 해 보면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나 이런 쪽. 그래서 뭐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대규모 IPO 이것도 영향을 좀 줬을 거고. 네. 그런 영향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연초에 포스코 그렇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시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적 지지선들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오늘. 전저점들 다 깨고 내려가 버리고. 지금 마디 지수라고 하는 3000포인트도 그 밑으로 쭉 떨어졌으니까. 아이고야.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 보면 과매도권에 진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ADR 지표라고 제가 이제 보조 지표 중에는 좀 지수를 볼 때 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100이면 두 개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그런데 52까지 떨어졌습니다. 70이면 좀 낮다라고 보는데 네네네. 5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근데 오늘도 보면 사실 뭐 대만은 올랐거든요. 오늘요? 네, 대만은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한국만 이런 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한국 증시만 빠지면 더 빠지고 오르면 못 오르고. 이게 좀 우리나라만의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는지 이게 수급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이게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금융권에서는 뭐 뭘로 봅니까? 이거 우리만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유? 아 글쎄요.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라고도 뭐 생각이 갑자기 좀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대만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영향이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아,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기업들의 뭐 일부 좀 잘못된 문화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뭐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오늘 저도 지금 이제 제 보유 종목들을 지금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엄청 빠졌네. 네. 네, 오늘 그냥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기본적으로 4~5% 기본적으로 오늘 뭐 장중에 몇몇 개 오늘 2차전지랑 게임 쪽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버텼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뭐 언택트든 컨택트든 뭐 은행이든 뭐든 그냥 4% 이상 5%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6.7 뭐 5. 몇 이 정도가 그냥 보통 빠졌네요. 제 종목들 보니까. 네, 그 평균이라고 보시면 평균이에요. 됩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1%대였으니까 시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독하네. 네. 왜 이렇게 빠져?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로 오늘 이제 좀 빠진 것 같다.
라고 해주셨고요. 뭐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섹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도 별로 없겠군요. 이게 다 그렇게 빠져서 제가 어디가 많이 빠졌나 뭐 찾아봤는데 다 많이 빠져서 특별하게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만한 섹터는 없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에? 미국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어제 알려지긴 했는데 오늘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정책과 방향성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자료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12월 1일 이후에는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OMC가 12월 15일 날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아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면 연준 안 되는. 위원들이? 그렇죠. 아. FOMC 2주 전까지 2주 전부터는 네.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서 발언을 네. 못합니다. 이게 블랙아웃 기간을 얼마 놔두지 않고 이제 파월 의장이 재임되고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시장에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전에 연설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제 어제 알려진 내용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해서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서 고용과 경제활동에 하방 위험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라고 연설문에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이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아 이게 문제가 생겼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돼서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인다. 네. 어 인플레이션 그러면 금리 그대로 올린다라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는 이게 연준의 스탠스, 그러니까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월 15일 날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하고 내년 여름쯤 금리를 인상하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요. 아, 원래는 이거보다 땡길 것 같은 분위기가 최근에는 감지됐는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아,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네. 한 여름까지 그냥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여름쯤 끝나자 테이퍼링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 정도. 네. 네. 이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여서 어제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테이퍼링 속도는 그냥 증가시키고 내년 봄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고용은 당연히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가야 될 거고.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 예상보다 하여튼 계속 좀 높아지는 상황이 돼야 네. 이제 금리를 좀 더 빨리 내년 봄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이 시나리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낮은 확률로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테이퍼링을 중단하는 사태. 계획했던 테이퍼링 맞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근데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최악의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는 가장 핵심이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하느냐 바꾸느냐 네. 이건데. 시장에서는 속도를 좀 유지하는 거 아니야? 기존에 약간 매파적이었던 스탠스를 좀 멈추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뭐 오늘 의회 연설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제는 뭐 화이자에서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치료제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백신도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오늘 또 모더나에서는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다 막 갈리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 오미크론 이벤트다라고 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다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설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좀 아쉽게도 최근에 뭐 그래도 지표가 몇몇 가지는 수출 지표 이런 거 좋게 나왔는데 오늘 지표도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안 좋습니까? 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이 어떻다라는 이제 지표가 있거든요. 예.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지표입니다. 예. 10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생산, 소비, 그다음에 투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은 1.9%가 감소했고요. 소비는 0.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5.4%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은 생산이 늘긴 했지만 자동차, 1차 금속에서 줄어서 생산이 전월 대비 3% 감소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보험 쪽이 감소하면서 네. 서비스업 생산도 감소를 했다. 이게 자동차가 전월 대비 5.1%, 1차 금속이 5.9%나 감소를 하면서 이게 전년 대비가 아니거든요. 전월 대비거든요. 10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공급 병목 여기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이게 소비가 좀 이제 10월부터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월 달에 뭐 거리두기 영향을 좀 거리두기 완화한 거 영향을 봐야 되겠지만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가 2.1%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복 같은 준내구재가 2.8% 증가했고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가 2.2% 판매 증가하면서 소매 판매는 조금 괜찮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경기를 살리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네. 설비 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수산업용 기계 같은 기계류가 4.4% 감소했고요. 선박 등 운송장비가 8.7%나 감소해서 전월 대비 5.4%나 감소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동행지표와 선행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동행순환변동치가 0.2포인트 하락했고요. 선행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도 조금 하락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3분기에 GDP 성장률이 0.3%여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이게 올해 목표치 4%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4분기 괜찮아지면 달성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게 4분기 시작하는 10월 달에 이렇게 산업활동 동향이 안 좋게 나오면 물론 이제 11월 달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잔업을 뭐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 끝났으니까 서비스업 뭐 다른 쪽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10월 지표만 보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이나 올해 4% 성장률 달성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10월 산업활동이니까 그렇죠. 11월에는 이보다는 좀 더 좋아졌을 것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9월 대비 10월이 안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지표가 네. 이렇게 10월이 안 좋으면 11월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MSCI 그 이슈도 좀 있었군요. 이게 리밸런싱 이어서 수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는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전체 외국인 수급이 별로여서 조금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네.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로 그래서 뭐 마지막에 막 수급이 막 확 왔다 갔다 했는데요. 종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편입된 종목은 FNF, 크래프톤, 일진 머티리얼즈, SD 바이오 센서, LNF,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됐고요. 네. 빠진 종목은 신세계, 휠라홀딩스, 대우조선해양.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사는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랑 LNF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을 오늘 2차전지 쪽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네. 나쁘진 않았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뭐 한 번에 빠져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했고요. 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요거 노리고 들어왔던 이제 수급들은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12월부터는 네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 날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네. 요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수급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것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기 변경에 편입되고 옵션 만기일날 편입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공매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 뭐 신규 상장된 종목,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은 그 보호예수 이런 것들 풀리는 거 이런 수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입된 이후 편입 노리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 편입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전에 뭔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입니다. 보통 이제 편입 지수 편입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특히 이제 지수가 편입되면 어쨌든 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매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또 그림자가 있다면 그 지수 특히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도움 말씀도 감사하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수도 뭐 무너졌습니다만 네. 투자하신 분들의 투심이 아주 그 안 좋을 가능성 그리고 진짜 이럴 때는 그냥 미국장이나 가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그냥 접든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아, 이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좀 갖는 게 또 업계에 계신 두 분들이시니까 한 말씀씩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 또한 또 지나가는데 아 문제는 내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만약에 좀 떨어질 때 현금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야 이제 반등 타이밍 오면 뭐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풀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접니다. 네. 저는 늘 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측은 안 맞으니까 네. 대응을 하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뭔가 이제 저는 이제 3000선이라든지 장기평선 깨고 내려갈 때마다 좀 분할해서 매도하자라고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당하신 거고 지지선 깨고 내려갔네? 일단은 일부 정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사실 근데 말이 쉽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오래 하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 조금이라도 한 번씩 팔아본 경험이 다음에 이제 반등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오늘만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있는 일이에요. 주식하시면서 아 2.5% 빠졌다고 해서 내가 시장을 떠나? 한 10년, 15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수백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와서 원금을 회복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뭔가 액션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들은 머리 각인이 막히거든요. 네네네. 얻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마디지수라든지 아니면 장기평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설정해놨던 손절선이라든지 본인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그걸 깨고 내려갔을 때 약간 기계적으로 뭔가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좀 대비를 해야죠. 네, 올라올 네. 때는 또 못 산 게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는 뭐 쉽지 않은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그 일단 뭐 저도 많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분의 제가 의도를 알아요. 절대 안 팔아요. 아 죽어도 안 파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일부러. 물어보시는 분들. 위안을 삼을 만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위안 드려요, 사실. 왜냐하면 근데 기업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안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정말 뭐 재무도 형편없고. 근데 그런 기업이면 위안을 받으러 와도 저는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라 그래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지금 이제 2,800까지 온 상황에서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마음적으로. 그리고 네. 그 손절을 뭐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빠질 것 같아서 손절을 해도요. 결국엔 나중에 지나놓고 만약에 시장이 또 회복이 된다면 결국 안 판이만 못한 결과도 많아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네.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잘하시는데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는데 네. 뭐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어차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좀 지켜보시고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도 많이 빠졌는데 네네. 차라리 현금이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좀 과매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내가 공부했던 거 이럴 때 좀 공부했던 게 나오니까 더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 아침에 뭐 박병창 부장님도 참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밸런싱 하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오늘 뭐 화장품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네. 이게 약간 좀 그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빨리 올라갈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네네네. 자동차도 공부가 돼 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재편을 하라는 거죠. 손절을 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현금화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금화하면 못 사거든요. 나중에 오를 때도 못 사고 그냥 그 상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해봤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 그렇게 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냥 재편을 한번 하시는 네네.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다시 내가 현금이 있어도 이 종목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 네,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고 싶은 종목은 저기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고만 보고만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내 종목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아유 빠져서 모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던 분들도 차라리 이런 뭐 좀 하락이 왔을 때 내 걸 차라리 좀 정리를 하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친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옮겨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네. 뭐 나쁘지 않다. 예, 이런 말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 뭐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뭐 저처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가 덜 돼 있는 분들은 그런 선택하기가 매우 좀 어렵긴 네, 한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정희 차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배우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뭐 종목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당연히 평소에 공부가 좀 더 돼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또 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에 또 오늘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내일 또 어떤 뭐 회사 이벤트가 있으시다고요? 저희 그 정프로님과 뭔가 하나 기획을 그 시장 반등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렇습니까? 저희 그 한국투자증권 유튜브에 오면 예고편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 보시면 아... 시장 어디가 반등할 거다. 네?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뭘 그렇게? 네. 그거 한 번만 와서 보시면 예고편 네. 19초짜리거든요. 네네네. 네. 본편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네. 예고편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시장 반등을 네. 예측하는 걸 기획을 했으니까요. 네. 자, 우리 박재영 네. 사장님 내일 그래서 예고편만 보시고 본편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말.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또 준비하고 계신 콘텐츠도 한번 저희가 잘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